네, 리포트 뚜껑 열어보는 시간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정성한 아나운서와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가 작년 여름부터 뚜껑을 열어보기 시작해서 거의 이제 봄의 초에까지 왔으니까 살짝 거쳐서 사계절을 우리 뚜껑 열어 활약을 해주셨어요. 그동안 이 뚜껑을 내려놓고 싶은 마음은 굉장히 많았을 텐데 오늘이 마지막이라서 어쩔 수 없이 내려놓게 됐네요. 네, 너무 사실 애정이 많았는데 아쉬운 마음도 있고. 그럼 계속 들고 갈래요? 아, 아니요. 또 새로운 단장이 필요한 만큼 새롭게 또 출발하는 네. 마음으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굉장히 내려놓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리포트 뚜껑 열어볼 텐데요. 오늘도 두 종목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뚜껑 열어볼까요? 네, 마지막 코스메스 뚜껑을 열어보도록 할 테고요. 오늘 관련된 보고서가 많이 나왔는데 신한금융투자에서는 당장 장점이 부각될 때라며 목표 주가를 1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네, 먼저 코스맥스 오늘자 함께 상승을 보였으면 좋겠는데 아쉽게도 좀 아랫골은 달고는 있지만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0.85% 하락이고요. 81,400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4분기 실적 내용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네, 코스맥스가 이 증권가에서 중국 리오프닝 기조로 그 실적 개선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데요. 일단 4분기는 그 기대감이 반영되진 않았습니다. 네, 관련된 4분기 실적 그래프 먼저 체크를 해볼 텐데요. 작년 4분기 코스맥스 연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이렇게 5% 그리고 영업이익은 무려 92% 감소하며 이 매출 쪽에서는 컨센서스 추정치만큼의 결과가 나왔지만 영업이익 쪽이 기대치만큼 못 미쳤습니다. 일단 하지만 시장에서 어느 정도 예상한 바라며 어닝쇼크는 아니다라는 신한투자증권의 판단이 보고서에서는 나와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개선이 기대되고 있는 중국 쪽의 매출은 어떨지 다음 그래프 통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신한투자증권에서는 중국 쪽 바닥을 확인했다라고 보고서에서 제시를 했습니다. 그 이유로는요, 이 중국 상해법인이 2월부터 완전히 정상화 가동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에 작년 하반기 단가가 인상되면서 올해 1분기부터는 이 원가 개선을 기여할 수 있다라는 부분도 반영을 했고요. 무엇보다 이 바닥을 지났다는 이유, 이 중국 리오프닝을 맞아 색조 수주가 실제로 증가하고 있고 이 중국 분여절, 그러니까 국제 여성의 날로 로컬 쪽의 소비 수요가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런 업황 개선 기대를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 넘어가서 미국 쪽도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미국은 적자를 계속해서 보였습니다. 이 때문에 적자를 보였던 미국 법인은 최소 인력만을 남겨 폐쇄 절차를 밟는 중이라고 하고요. 이 동시에 뉴저지 법인으로의 설비 통합 이전이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올 1분기에도 물론 이 관련 비용은 발생하겠지만 전분기 대비해서 그러한 비용 규모가 줄어들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고요. 이 때문에 적자 폭을 계속해서 축소해 나갈 것이다 라는 긍정적인 코멘트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물론 미국의 적자 해소라는 과제가 남아있지만 더 기대감이 큰 이 중국 쪽의 리오프닝 개선이 있기 때문에 올해는 조금 더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다라는 긍정적인 코멘트가 나왔습니다. 네, 코스맥스의 지난 흐름을 쭉 확인을 해봤습니다. 앞으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각 증권사에서는 뭐라고 또 코멘트를 내놓았는지 정리를 해보도록 할까요? 네, 10개 증권사에서 보고서가 나왔고요. 일단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포인트 바로 중국에 대한 기대가 컸습니다. 이 때문에 상향 조정한 보고서가 많았는데 그중에 가장 높은 목표 주가를 제시했던 삼성증권의 보고서부터 체크해보겠습니다. 일단 이 단기적인 실적 부진보다는 올해 보여줄 본격적인 실적 개선에 주목해보자라며 11만 3천 원으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고요. 이 다울투자증권에서도 미국 적자를 가정했을 때 2분기 증액 전환을 충분히 기대해볼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판단을 내리며 역시나 목표 주가를 올려잡았습니다. 반면 보수적인 쪽도 있었는데요. 바로 교보증권이었습니다. 일단 중국 법인 회복 속도가 예상보다 느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 구조조정 등 불확실성이 아직은 존재하기 때문에 보수적 접근이 필요하다라며 의견을 내놨습니다. 네. 코스맥스의 주가 차트를 보면요. 작년 10월부터 올해 지금 오늘장까지 움직임이 4만 원대에서 무려 8만 원대까지 두 배 가까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10월 13일 기준 42,200원부터 오늘장 기준 8만 원대 넘어설 때까지 사실 그동안 뭐 4분기 실적 부진을 뒤로하고 주가는 계속해서 승승장구를 펼쳤는데요.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한 30% 정도도 제시가 된 만큼 추후에 1분기 그리고 상승
상반기에는 어떠한 움직임이 나타나게 될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코스맥스 리포트 뚜껑 열어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리포트 뚜껑 열어보겠습니다. DI 동일 뚜껑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뚜껑을 열면 막상 다른 컬러를 가진 기업일 수 있고요. 네. 알루미늄 박 대규모 증설 소식을 전하며 유진투자증권에서는 이러한 증설을 높게 사 목표주가 3만 5천 원을 유지했습니다. 네, 오늘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주가의 급등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4.94% 오르면서 25,800원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뭐 얼마나 좋은 이야기길래 주가가 이렇게 급등하는 걸까요? 알고 보니까 시장이 주목할 만한 재료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일단 유진투자증권에서는 섬유직물 전문 업체 이 DI동일이 지나치게 저평가되어 있다라며 여타 다른 배터리 소재 회사들과 대비해서도 현저히 낮은 밸류에이션으로 평가받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섬유기업이 왜 배터리 소재 회사와 비교화 됐을까라고 보고서를 통해 체크를 해보니까 동일 알루미늄 지분을 90.4%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특히나 국내 최대 배터리용 이 알루미늄 박 제조 업체이기 때문에 결국은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이러한 소재를 갖고 있는 회사가 부각되면서 오늘장 크게 시세를 내고 있는데요. 여기에 현재 가동 중인 4개 라인에서 3개 라인을 동시에 증설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을 높인 건데요. 그럼 증설 이후에 그 매출액은 어떻게 달라질지 관련 그래프와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DI동일의 알루미늄 박 매출액과 비중입니다. 일단 25년까지 42%로 이 알루미늄 박 매출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을 했고요. 이러한 증설은 25년 상반기에 완료, 그리고 매출은 하반기부터 본격화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특히나 이러한 알루미늄 가격이 현재와 같은 수준이라고 감안을 한다면 이 매출액의 알루미늄 박 비중은 22년 27%에서 25년까지는 42%까지 급증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기존 섬유 소재 부분의 사업의 부진을 이런 알루미늄이 충분히 커버할 수 있고 앞으로에 대한 실적 개선, 그 성장이 더욱더 클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부분이 시장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섬유 소재 부분의 이익률이 좀 낮다라고 하는데 그것을 커버할 만하다. 그렇다면 관련해서 얼마나 이익을 앞으로 낼 수 있는지 그 이익률이나 추가적인 세부 사항을 좀 점검해 볼까요? 네,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존 섬유 소재 부문 사업의 영업 이익률은요. 1%에서 많게는 5% 정도 수준으로 낮은 편입니다. 게다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오히려 리스크로 작용이 될 수 있는데요. 반면 이 알루미늄 박 사업은 8%에서 9%로 이렇게 일정한 이익률을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이를 감안하면 25년 이 알루미늄 박의 영업이익 비중이 52%로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8-9%의 일정한 이익률이 52%까지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회사에 대한 밸류, 그 가치를 조금 더 높게 평가해도 좋다라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습니다. 네, DI동 오늘장 주가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목표 주가 대비해서 상승 여력이 원래 제시된 게 한 70% 정도 됐는데 오늘 급등하면서 그 상승 여력은 당연히 오늘 주가 상승만큼은 빼야겠죠.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급등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앞으로도 추가적인 상승 여력의 룸이 많이 남아있는 만큼 DI동일 함께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리포트 뚜껑 여러분이 두 종목 확인했고요. 우리 정서 아나운서 고생 많았습니다. 네. 너무 웃지 마세요. 안 그러면 다시 뚜껑 소환합니다. 새로운 모습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고생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